60점. 시속 40km 이상 주행하게 되면 체인이 끊어져 버리거나 차체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로 상황에 따라 체인을 감았더라도 옆으로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핸들을 꺾거나 급제동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 그리고 눈길이나 빙판길에서는 절대 추월하거나 끼어들기를 하지 말고 되도록 앞차가 통과한 바퀴자국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차량이 옆으로 미끄러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빙판길뿐만 아니라 눈이 없는 일반 도로에서는 스노우 체인을 곧바로 제거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체인이 차체는 물론 도로까지 손상시켜 다른 차량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스노우 체인. 하지만 눈길이 아닌 빙판길에서는 오히려 당신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남편이 출근한 뒤 한가로운 오전 시간, 30대 주부인 희경 씨는 못다 본 드라마 재방송을 챙겨보는데. 아, 이분 나오셨어. 아, 그렇죠. 어? 아, 단골 배우세요? 이상하다. 얼굴 왜 갑자기 화끈거리지? 어, 아니네. 이거 개그맨 그분인 줄 알았어. 맞아. 정선아, 해야겠다. 너무 좋아. 그래요, 넌 너의 사랑을 요새 너희도. 아버지, 청소 좀 그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살 좀 빼게 해주시고. 신나는 댄스 음악과 함께 거실 청소를 하던 희경 씨. 거실 청소를 마무리도 하기 전에 주방으로 오게 됐는데. 아유, 더러워. 아유, 여기도 좀 치워야겠네. 식탁 위에 먹고 남은 접시를 치우다 그만 작은 사고를 치고 맙니다. 이거 또 흘렀네 이거. 아유, 아 맞다, 내가 걸레를 어디다 뒀더라? 아 맞다, 걸레. 김치 국물을 닦기 위해 걸레를 가지러 가는 그녀의 눈에 포착된 것이 있었으니. 신발 좀 정리 좀 똑바로 좀 해놓고 나가지. 아 어떻게 이 집은 내 손이 안 가는 데가 없어. 아 정말 못. 올해로 10년 차가 된 주부지만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보세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은영 엄마에게 걸려온 전화였는데 두 사람의 수다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어집니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어? 사과를 꺼내놔야 되는데. 잠깐만. 생각난 김에 냉동실에서 얼린 사물을 꺼내놓고 신발 정리도 이상하게 밑반찬 준비를 위해 집 앞 슈퍼에 가는 희경 씨. 잠시 뒤 슈퍼에 다녀온 그녀는 뭔가를 찾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아, 내가 분명히 아까 은영이 엄마가 통화를 하고 집에 어디다 뒀는데. 때마침 어디선가 울리는 전화벨 소리. 소리가 나는 곳은 바로. 아이고. 아이고야. 여보세요? 어, 국진이 엄마. 이렇게 희경 씨는 깜빡하는 습관이 잦았지만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남편 성광 씨. 어, 나왔어. 어머, 우리 남편 왔어요. 아이고. 그래, 가족끼리. 뭐야, 이게 집이야, 쓰레기장이야? 희경 씨는 청소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집안은 엉망진창이었던 것. 잠시 뒤. 맛있게 먹읍시다. 부부는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평온함도 잠시, 남편의 불만은 또 시작되는데요. 아우 짜. 아니 무슨 찌개를 바닷물로 끓인 것도 아니고. 아, 지금 반찬 투정하시네. 무슨 음식을 이렇게 짜게 해? 바닷물. 에이, 뭐 이게 뭐가 짜다 그래? 하나도 안 짜구만. 여자가 말이야. 음식관도 제대로 하나 못 맞추고. 아이고. 옛날 같았으면 소방 맞았어. 알아? 뭐? 뭐라고? 하나 더 많았어. 오. 나갔다니. 나. 쳐다봐야지. 아. 와. 넌 나 못 이긴다. 넌 나 못 이긴다. 넌 나한테 힘으로 안 돼. 아내에게 감정이 쌓였던 남편과 그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희경 씨. 결국 두 사람은 폭발하고 말았는데.
도대체 당신하고 말이 안 통한다. 차라리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낫겠어. 아주 찌긋찌긋해 죽겠다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희경 씨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술로 기분을 달랬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편과의 싸움이 잦아지고 자신의 생활에 불만족스러웠던 희경 씨는 술을 마시는 시간이 늘어났는데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진짜. 결국 희경 씨는 정신과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았는데 그녀에게는 충격적인 진단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기분 좀 어떠십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저 선생님, 제가 왜 이러는 거죠? 우울증이 있습니다. 우울증이요? 정말 무서운데. 희경 씨의 경우 일을 방치해서 우울증까지 걸리게 됐습니다. 네? 넘버원 주식회사 홍보팀에 입사하게 된 신입사원 장절망 씨. 절망. 안녕하십니까. 조나 씨입니다. 대학 졸업 후 처음 갖게 된 직장인 만큼 각오가 남달랐는데요. 각종 보고서에 새로운 기획서까지 일은 많았지만 열심히 임했습니다. 이런 절망 씨는 여직원들에게 인기 만점인데요. 어쩜 사람이 외모도 착하고 성격도 착하고 거기다 일까지 열심히 할 수가 있지? 멋있다. 하지만 몇 달 뒤. 쟤는 도대체 몇 번째인가? 아니, 아, 장절망 씨는 오빠냐? 진짜 절망이네. 죄송합니다. 그날 오후 보고서 작성을 마친 장절망 씨는 부장에게 결재를 받기 위해 가는데.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예. 이것 봐요. 거래처 사장님 이름은 김국진인데 김진국으로 돼 있죠? 아유,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이렇게 몇 달 새 다른 사람이 된 절망 씨를 본 여직원들은. 어쩜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조울증도 있는 것 같아. 어떤 날은 기분이 막 좋다가도 어떤 날은 막 우울해하고. 계속되는 실수로 회사 생활이 힘들었던 절망 씨. 그의 괴로운 마음을 달래주는 건 술뿐이었는데요. 대체 자신에게 뭐가 문제인지 곰곰이 생각하며 고치려고 했지만 그 뒤에도 상사에게 지적을 당하는 일이 많아진 절망 씨는 결국 해고 통보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거 진짜 사는 게 아니야. 내 인생 어두워. 결국 견딜 수 없이 힘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절망 씨. 안 돼요. 결국 그는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요. 놀랍게도 우울증이 나타난 이유는 앞서 본 희경 씨와 같은 원인이었습니다. 10년 차 주부 희경 씨와 신입사원 절망 씨. 두 사람 모두 일상생활에서 잦은 실수가 반복되면서 가정과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결국 우울증까지 걸리게 됐습니다. 사실 두 사람에게 무서운 우울증까지 나타난 이유는 어떠한 정신적 질환이 이것을 방치해왔기 때문인데요. 실제 이것은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모르고 지나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 치료하지 않으면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희경 씨와 절망 씨가 공통으로 갖고 있던 정신적 질환이자 우울증까지 발전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희경 씨와 절망 씨, 어떤 정신적 질환을 방치해서 저런 결과가 나오는데 뭘까요? 설마 식곤증은 아니겠죠? 식곤증이요? 네, 아니 죄송합니다.